자, 이제 3연 모멘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연 모멘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연속보에서 각 경간 부재 양단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를 인력력으로 두고 각 경간을 단순보로 간주하였을 때 인접한 두 경간의 내부 지점에서 인력 및 실하중에 의한 처짐 각은 연속이어야 한다는 적합 조건으로부터 인접한 두 경간마다 사면 모멘트식을 유도하고 각 지점의 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각 부재의 양단의 힘 모멘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자 사면 모멘트 원리입니다. 정의 자 연속보에서 각 경간의 부재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를 인여로 두고 각 경간을 단순보로 간주합니다. 이럴 때 인접한 두 경간의 내부 지점에서 인여력 및 실하중에 의한 처짐각을 연속 이어야 한다는 적합 조건을 로부터 인접한 두 경간마다 사면 모멘트식을 유도하고 각 지점에 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각 부재의 양단의 힘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식입니다. 자, 일반식 유도. 이와 같이 연속보에 행하중이 작용하여 지점 침하가 발생한 경우 각 경간의 부재 양단 모멘트를 인여력으로 두고 각 경간을 단순보로 간주하면 이걸 A라고 해요. A의 그동안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B, C, D, B, C, D의 거동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식 유도입니다. 연속보에 행하중 작용하여
지점 지말 발생 경우 각 경단의 부재 양단 모멘트를 잉여유로 두고 각 경단을 단점으로 가자 하면 A의 거동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B, C, D의 거동의 합을 나타낼 수 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자, 잉여력은 각 부재의 양단의 힘 모멘트가 됩니다. MI, MJ, MK가 됩니다. 기본 구조물은 단순보가 됩니다. 적합 조건으로는 세타 JL, 세타 JR가 같고요. 이것은 세타 JL1 플러스 세타 JL2 플러스 세타 JL3는 세타 JR1 플러스 세타 JR2 세타 JR3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잉여력에 의한 JL 처진각은 탄성함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M I 0 플러스입니다. R I R J J J L Y 1 다시 는 6 E I M I L L 플러스 3 E I L의 다 L입니다. M J L L이 됩니다. 따라서 세타 JL1은 S J 세타와 같고요. 마이너스 R JLY1 세타는 6 E I 마이너스 M I L L 마이너스 3 E I L M J L L이 됩니다. 시그마 M K는 0 시그마 0 플러스입니다. R J R Y 1 다시는 3 E I R에 M J L R 플러스 6 E I R에 M K L R 따라서 세타 J R 1은 S J 세타 마이너스 R J R Y 1 다시는 3 E I R 분의 M J L R 플러스 6 E I R M K L R 이런 식으로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나오죠? 이거는 탄성 하중법을 통해서 유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하중 자 이제 자 잉여의 처지점 제2의 처진거 나왔고요. 실하중에 의한 지점 제2의 처진각은 여기서 자 먼저 AL I J
J 경관에서 B F D의 면적입니다. A R J K 경관에서 B F D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M I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R J L Y 2-는 E I L L L A L A I 나오죠? 세타 J L 2는 S J 다시 마이너스 R J L Y 2-는 마이너스 E I L L L A R A I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그마 M K는 0, R J R Y 2-는 E I L L L A R AK 따라서 세타 JR2는 SJ-RJRY 2-는 마이너스 EIRLR AR 곱하기 스몰 AK 이런 식으로 유지하셨습니다. 이해했나요? 지금 실하중에 의한 지점 제의의 처리각입니다. 탄사 주변을 이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 심화에 의한 처진각은 세타 JL3는 LL HJ-HI 세타 JR3은 LR HJ-HK 이거 마이너스 붙겠죠. 자, 3은 못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결과부터 따라서 QJL은 Q JL1 플러스 QJL2 플러스 QJL3는 마이너스 UEILV의 MILL 3EIL MJLL 마이너스 EILLL AL AI 플러스 LL HJ 마이너스 HI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또 세타 JR 세타 JR1 세타 JR2 세타 JR3는 3 EI R M J L R 플러스 U E I R M K L R 플러스 E I R L R A R A K 마이너스 L R 분의 HJ 마이너스 HK 자, 여기서 이걸 같다고 적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세타 JL은 세타 JR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같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UEILLR
MILL 마이너스 3EIL MJLL 마이너스 EILLLAIL AI 플러스 LLHA 마이너스 H는 3EIR MJLR 플러스 6EIR MKLR 플러스 EIR LR AR AK 마이너스 LR 그래 HA 마이너스 HK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MI LI LLL 플러스 E MJ IL LL 플러스 IR LR 플러스 MK IR LR은 마이너스 IL LL 6 AL AI 마이너스 IR LR 6 AR AK 플러스 LL 6 2에 HA 마이너스 C 플러스 LR 6 2에 HA 마이너스 HK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지금 지름체에 대한 지점 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지점 치하가 없는 경우는 MI IL LL 플러스 EMJ IL LL 플러스 IR LR 맞죠? 플러스 MK IR 분의 LR은 마이너스 IL LL 6 AL A1 마이너스 IR LR 6 AR 스몰 AK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점 치하만 있는 경우는 자 지점 치하가 없는 경우에는 영역을 제외하고 이걸 실화에서 있는 제외됩니다. M I L L L 플러스 E M J I L L L 플러스 I R L R 플러스 MK IR LR 는6 2 HA 마이너스 HI 플러스 LR 6 2 HJ 마이너스 HK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유출해야 됩니다. 자, 적용 방법입니다. 자, 적용 방법. 자, 적용 방법 다시 합시다. 아시겠죠? 자, 안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